챕터 7, 유닛 1, 원급, 비교급, 최상급. 자, 원급, 비교급, 최상급. 원급부터 가봅시다. 조금 키웁시다. 자, 자 보자. as, 형용사, 부사의 원급 as. 여기까지 일단 볼까요? 자, 예문 보자. The musical was as good as I expected. 자, 그 뮤지컬은 내가 expected, 기대했던 것만큼 좋았다. 이렇게 되겠죠. 기대했던 것만큼 좋았다. as 해석 어떻게 한다? 뭐뭐만큼 뭐뭐하다. 자, 그래서, 자, 얼만큼 딱 좋았다? 내가 기대했던 것만큼 좋았다. 기대를 이만큼 했으면 재미도 이만큼 있었고. 기대가 요만큼이었으면 요만큼 재밌었다. 즉 기대한 거랑 재미있는 정도가 어때요? 같다. 이런 표현입니다. as는 자, 그러면 he is as funny as his brother. 그는 웃기다. 뭐만큼? 그의 형만큼 웃기다. 자, 그래서 그가 웃긴 거랑 형이 웃긴 거랑 많이 달라요? 비슷해요? 비슷해요. 자, 비슷합니다. The girlfriend, my girlfriend likes video games as much as I do. 내 여자친구는 비디오 게임 좋아합니다. 뭐만큼 좋아해요? 뭐만큼 좋아해? 내가 비디오 게임을 좋아하는 것만큼. 그러면 두는 뭘 가리킵니까? 앞에서 나온 거. likes video games. 이거를 기니까 그냥 하나로, 그냥 두로 퉁쳐버린 거예요. 이런 걸 우리 뭐라고 한다? 대신 썼잖아.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대동사라고 하는 거예요. 대신 쓴 동사다. 대동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되겠어요? 그러면 두 나왔으면 앞에 나온 걸 가리킨다. 그래서 내가 비디오 게임을 좋아하는 것만큼 내 여자친구도 비디오 게임을 좋아한다. 근데 많이 좋아하잖아. 많이니까 뭐고? 멋지가 왔습니다. 이 영화는 Not as good as the book. 이 영화는 원작 소설, 뭐 그 책만큼 재미 좋지 not 않다. 그렇죠. 자, as는 뭐뭐만큼 뭐뭐하다는데 not이 들어가서 어떻게 돼요? not. 그렇지 않다 이 말이죠, 그죠? 그래서 밑에 보면 자, not 들어간 거는 이렇게 해석하면 돼요. He is not as rich as his parents. 그는 뭐만큼 자, 그의 부모님만큼 부자이다 아니다. 부유하지 않습니다. 부모님이 더 부유하고 그는 그렇게 부유하지 않네요. 오케이? 자, as 앞에 뭐가 온다? not이 옵니다. 그리고 요거는 뭐가 온다? as 사이에는 뭐가 올 수 있다? 품사? but 형용사나 much 부사가 와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as 사이에는 형용사 부사에 뭐 원급이 올 수 있습니다. 여기에 비교급 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최상급 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최상급도 못 옵니다. 자, 그래서 자, 비교급. 그래서 as better as 돼요? 네. as best as 돼요? 네. 둘 다 안 돼요. as good as funny as 이렇게 옵니다. 자, 이번에는 비교급 then 가볼게요. 비교급 then. 자, 비교급 만드는 거, 비교급 최상급 만드는 건 우리 그 앞에 책에서 다 했기 때문에 여기는 그거는 생략하고 일단 비교급이라는 것을 안다라고 가정하고 가볼게요. 예를 들어서 Adrian is taller than his older brother. 그러니까 아드리안은 그의 형보다 키가 커요, 작아요? 커요. 커요. 그래서 taller than 이렇게 썼습니다. 그런데 자, 이런 거 뭐 beautiful, usually famous 이런 걸로 끝나 이런 걸로 끝나거나 아니면 삼음절 이상, 삼음절 이상인 경우에는 뭘 쓴다 우리? more 씁니다. more beautiful, more 뭐 할까?
famous 이렇게 자 이렇게 했습니다. 자 words are more powerful than a sword. 자, 여기 뭐고 말이 더 강력합니다. than 뭐보다 칼보다 sword 하면 검 이런 뜻이에요. 검 칼 검 양날의 검 할 때 자 말이 검보다 더 강력하다. 그리 그러니까 펜이 검을 이기는 거예요. 오케이. 오케이.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These shoes are more comfortable than 뭐보다 they look. 이거는 뭐예요? 이 신발이 신발은 보통 복수수죠? 오른쪽 왼쪽이니까. 자, 이 신발이 보이는 것보다 훨씬 더 편안하다. 오케이. 자, 보이는 것보다 훨씬 편안하다.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중요한 거. much나 even for a lot. 우리 한 개 더 있네. 뭐죠? still. 다섯 개. 요것들은 훨씬이라고 해석해 주면 돼요. 훨씬. 그래서 뭐 한다? 비교급을 강조해 주는 역할을 합니다. 자, 다섯 개 한번 볼까요? 어떤 게 있습니까? much, still, even, far, a lot. 요 다섯 개도 꼭 기억해 주세요. 알겠습니까? 자, 그런데 주의할 점은 여기에 very 쓸 수 있다 없다. very로 비교급 꾸며 줄 수 있다 없다? 없다. The students are much smaller than I thought. 그 학생들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똑똑하다. 훨씬 더 똑똑하다. 되겠죠. 자, 그래서 다섯 개 꼭 기억하도록 합니다. 이번엔 마지막 최상급을 가봅시다. 최상급. 최상급도 마찬가지로 보통은 ST 붙이면 되는데 자, 뭐뭐 풀, 뭐뭐 리스, 뭐뭐 어스 이런 거 나오면 어떻게 한다? 이런 거나 또 삼음절 이상은 어떻게 한다? 오케이. 뭘이 아니라 이번엔 뭘 쓴다? 비교급 할 때는 우리 뭘 썼잖아. 자, 최상급 할 때는 뭘 쓴다? most 였습니다. most. 물론 앞에 뭐 붙여야 돼요? 더 붙여야 되겠죠? the most popular. the oldest. 자, it is the most popular song in Korea. 자, 근데 뒤에도 좀 중요한 게 있는데 어떤 거는 in이 나오고 어떤 거는 또 뭐가 나와요? 어떤 거는 of가 나오네. in은 어떤 경우에? 뒤에 장소나 범위를 얘기를 할 때. 요거는 장소나 범위를 나타낼 때. of는 어떤 경우? 비교 대상. 자, 그녀가 셋 중에서 제일 키가 크다 할 때. 비교 대상이 있잖아. 그럴 때는 of를 써요. 예문 볼게. 그것이 가장 유명한 노래입니다. 어디에서? 한국에서. 한국이라는 장소, 범위를 나타내니까 자, 뭡니까? in을 썼죠.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 요거 다음에 또 뭐가 오는데 단수명사 와요. Korea's 아니잖아, 그죠? Korea. 나는 가장 나이가 많은 소녀이다. 내 사촌들 중에서 얘는 뭐가 오는데 of가 올 때는 보통 비교 대상, 복수명사 와요. 복수명사. 얘는 단수명사죠. 이렇게 옵니다. in 다음에 단수명사, of 다음에 복수명사. in은 장소나 범위, of는 비교 대상. 자, 그가 가장 용감한 소년입니다. 어디에서? 우리 반에서. 반은 장소를 얘기를 하잖아. 그러니까 뭐가 나왔어요? in. 그 다음에 오른쪽에 리사는 가장 어린 소녀이다. 가장 어리다. 누구 중에서? 클럽 멤버들 가운데서. 이거는 비교 대상이니까 뭐가 나왔어요? of가 나왔죠. 그리고 특이한 점은 자, 요거 클래스는 단수명사고 자, members는 복수명사가 되겠죠. 앞에 왼쪽하고 똑같은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자, 밑에 한번 볼게요. She is the smartest girl that I have ever met. 그녀는 가장 똑똑한 소녀입니다. 어떤? 내가 지금껏 만나본 소녀 중에서 이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뒤에는 뭐가 온다? 현재 완료에 ever가 나왔으니까 경험을 얘기를 하죠.
내가 이때까지 경험해보고 만나봤던 사람 가운데서 가장 똑똑한 소녀이다. 그래서 앞에 최상급, that, 주어, 현재 완료, 경험, have, ever, pp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